예레미야는 특별한 환상이나 예레미야 1장에 물론 환상이 있지만 뭐 드문 경우인 거고요. 예레미야는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이 없지요. 사실 예레미야는 기적 없기로 유명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서 책이지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무런 기적이, 심지어 예레미야가 겁나 힘들고 괴로운 지경인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데 예레미야는 그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탁해서 좀 괜찮은 감옥으로 옮겨가는 일은 있을지언정 단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지요. 그게 아마도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서의 전체 제목을 예레미야의 말들, 개역은 그냥 말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들로 적힌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아무런 기적이 없는 책, 예레미야의 말들.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이기만 하나님의 말씀 이래야 될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그의 삶 전체가 메시지였던 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예레미야의 소명도 후다닥 한번 살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1장 4절부터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지요.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셨고 구별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시지요. 뭐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자질, 능력, 실력 그딴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이 모태니 배니 이런 언급들을 하는 까닭은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음.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 나는 부족한데요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모태에 생겨나기도 전에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뭐냐, 실력이 뭐냐는 사실은 전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답,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연히 그 생각이 떠오르지만, 뭐 이런 본문들 자체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관건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가진 정말 강력한 힘이다 싶어요. 단지 기독교에만 통하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능력이나 자질이 관건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걸 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뭐 표현하는 거고, 뭐 신앙이 없다면 굳이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사람의 사람됨은 자질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쓸모 같은 거라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뭐그 점에서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단지 교회 바닥 이야기는 아니겠다 싶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웠다는데도 예레미야는 6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지요. 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거기 6절 뒤에 나오는 말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네 번이나 요 표현이 쓰인 걸 보면 예레미야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부르신 바람에 그의 삶에 임한 슬픔과 재앙,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던 삶이 뭐 예레미야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사명을 6개의 동사로 표현했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4개.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고. 기계적으로 2대1의 비율로 때려 부수기 하고 회복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예레미야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완전히 부셔버리기구나. 제가 예레미야서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완전히 부셔져 버려야지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을 수 있겠구나. 그죠? 해서 예레미야가 완벽하게 부셔버렸던 것이 우리 예레미야서를 그 다음에 내용의 전개를 보면 이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성전에 대한 기대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거를 부셔버리기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다윗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다윗을 없애버리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끝에 가서는 결국 건지시겠구나. 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두 개, 다윗하고 성전이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부서지고 말 거다라는 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 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삶은 고통이지요. 가장 든든했던 기둥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건데,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버겁지요. 어떻게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지탱하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